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국내 증시 이틀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전반을 둘러싼 사안에 대해서 먼저 숲을 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하락장에서 투자 심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자사주 일일 매수 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자면은 10월 6일까지 자사주 매입 한도를 전면 해제를 한 건데 네. 사실 전면 해제 이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카카오뱅크 임원진들 자사주 매입한다 이런 소식이 있긴 했지만 매입 이후에 소각이 돼야 주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게 한 번 뭐 이 처음 시행된 건 아니고 네. 과거 뭐 2020년 3월에도 주가가 급락하자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완화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갑자기 이제 주가가 단기에 아주 예상을 초월하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때 주가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금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뭐 꾸준하게 하락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한 3개월 정도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뭐 제일 좀 싸게 살 수 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 매입 효과는 사실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을 했을 경우에만 사실 기업 가치가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거기에 EPS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사주를 매입했지만 이걸 보유하고 있다가 대량으로 뭐 블록 딜 할인으로 넘겨버린다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큰 충격으로 주가 급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오버행 이슈라는 또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자사주가 과연 소각이 되는지도 좀 관찰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큰 모멘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수에 나서기는 했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의 현황을 보자면은 16조 원 넘게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외국인이 단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기간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KB금융, 하나 등 이 4대 금융 지주사들을 보자면은 외국인이 네. 합쳐서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이들의 주가의 수준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어떤 네네. 기업들은 또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기간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셔야 될 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은행주 올해 전체로 매수했지만 최근 한 달 동안만 보고 되면 우리 금융주지를 제외한 모든 은행주는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한 달을?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서 증권사가 자회사가 없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고 오로지 그 순이자 마진이 확대된 거에 더 걸 봤을 텐데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꾸준하게 진행되면서 순이자 마진 확대로 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동안 순매도를 지속했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스텝까지 미국에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따라서 지금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용 리스크가 지금 매우 높아진 것이 단기간에 높아진 것이 순매도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예상도 일회용 모선 자산 매각 같은 그런 이익을 제외하고는 컨센서스보다 초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좀 주류이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은행주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다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한 데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면을 봤을 때도 상당히 아직은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과거에도 금리 인상 초반부에는 은행주가 아웃퍼폼했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언더퍼폼했다는 것도 좀 고려하실 상황입니다. 결국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국면으로 오기 전까지는 보수적 가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가격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로 뭐 여기서 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이격 축소 과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또 팔기에도 애매한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인데 등락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 시즌,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역실적 장세를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자동차, 2차 전지 쪽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 그 리포트를 봤는데요.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업종만 보고 딱 놓고 본다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완성차 업종이랑 2차 전지 업종 모두 실적이 분기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라면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수준만 또 놓고 본다면 완성차 종목은 아시다시피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 PER 기준으로 5배에서 뭐 7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지만 2차 전지 종목의 대표적인 뭐 포스코 케미칼이 44배, 에코프로빔 45배, LNF 29배로 좀 높은 금리가 지금 이렇게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가치 평가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요. 또 향후에 이런 성장성이 주가에 지금 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수급 상황도 2차 전지보다는 완성차가 조금 더 양호하다 보이는데 2분기에 완성차는 기관 외국인 모두 순매수했지만 2차 전지는 종목 간 상황이 좀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향후에 지금 경기 둔화가 온다면 두 업종 모두 수요 감소 요인은 분명히 작용할 것인데 완성차의 경우는 그래도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해서 자동차 완성차 재고가 거의 없다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아직 인도되지 못한 그런 백오더도 상당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좀 약간 가시성이 조금 더 이쪽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완성차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부분에서의 그런 점유율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기업 가치의 재고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2차 전지 소재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점화된 상태에서 점유율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완성차가 좀 더 유리한 그런 투자 전략이 맞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내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세요? 네, 저는 기아를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기아도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지금 매도로 좀 전환되고 있어서 일단은 실적 확인 이후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좀 더 판단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의약품,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쪽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든가 원숭이 두창 이슈로 인해서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질병의 현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임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네. 예상되면서 그래도 필수 소비재 정도로 예거지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그보다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실적에 지금 사실 계속 다른 업종들은 낮아질 것으로 다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보다는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벤트 모멘텀이 그렇죠. 훨씬 더 작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좀 피난처로서의 바이오 업종 그런 종목으로의 좀 매수라든지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의 안전성을 좀 고려하신다면 뭐 하반기 뭐 애로를 재추진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이나 이벤트 같은 그런 일정에 근거한 매매가 오히려 조금은 더 안전한 그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네.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리포트가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양호한 실적 그리고 뭐 다양한 R&D 모멘텀이 좀 있는데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경 한미가 지금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고 또 여기에 계량 신약이라든지 복합체 그 처방약 판매 증가가 크게 나타나면서 올해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 한 1,500억대를 지금 예상하는 그런 증권사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모멘텀은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그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호중구 감소 치료제인 롤론티스가 FDA 바이오 의약품 허가를 9월에 지금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네. 이 호중구는 이제 백혈구의 일종으로서 항암 치료 시 그 호중구가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데요. 이게 오리지널 대비 약간 그 효능이 좋고 안정성이 개선돼
작품에서 허가 시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그 포지오티닉 같은 경우도 11월 FDA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두 번째 종목이 NKMX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하반기에 그 희귀암의 일종인 그 6종암 임상 최종 결과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세포 치료 중에서는 고용암에서 그 치료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완전 간해가 없었는데요. 임상 중간에 이제 첫 번째 한 번 정도 완전 간해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NK 치료제에 있어서도 사실 그 타인의 그 건강한 혈액으로 제품을 만들어 비용을 크게 줄 수 있는 동종 치료제 개발도 지금 글로벌 제약사랑 추진 중에 있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바이오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요? 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고, 그다음에 네. 주가도 상당히 지금 많이 하락한 종목을 좀 고르셔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NKMX가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러네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이번 주 들어서 시장 전체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시장에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13일인가요?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관망 가능성도 있겠는데, 시장이 워낙에 요즘에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도 네. 심화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이제 수급적으로만 일단 먼저 짚어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좀 매수하는 날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파생 포지션만 보면 외국인은 좀 선물이 누적 계약으로 한 9천 계약 이상 누적 순매수를 했고, 콜옵션도 매수 쪽으로 지금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인 옵션 만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 높아진 지수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 밤에 CPI가 발표되는데, 뭐 예상보다 나쁘게 나올지라도 저는 그게 이제 재료 노출,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네. 삼성전자처럼요. 네. 근데 6월에 사실 이 결과를 보고 너무 놀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래도 변동성을 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를 좀 확인하고 매수하려는 관망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 중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순방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결과치 확인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일단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7월에 지금 이벤트들이 상당히 그 시장 친화적인 이벤트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7월 달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같은 매매 방향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업종에 국한되기보다는 최근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래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신용 잔고가 상당히 줄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의 수급이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종목을 좀 단기 매매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